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베럴 매직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핫샷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샷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핫샷컷이라는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핫샷컷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드 동작 중에서 레볼루션 컷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레볼루션 컷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핫샷컷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물론 레볼루션 컷은 이렇게 나의 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지만 핫샷컷은 그 반대입니다. 나의 앞쪽으로, 몸쪽이 아닌 나의 앞쪽으로 카드를 회전시켜서 밑으로 넣어주는 동작이죠. 자, 레볼루션 컷은 나의 몸쪽으로 와서 돌아가는 모양이고 핫샷컷은 나의 앞쪽으로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레볼루션 컷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자, 레볼루션 컷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시간에서는 핫샷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가 준비되셨나요? 자, 저처럼 왼손으로 카드를 잡아주십시오. 자, 왼손잡기로 카드를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검지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밑에 부분을 받치고 있죠? 자, 이걸 밀어주시는 겁니다. 위로. 자, 올려주면서 이렇게 세워 잡으세요. 자, 그럼 밑에 부분에 공간이 많이 생겼죠? 아까는 붙어 있었는데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옮겨서 이렇게 모든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지를 볼까요? 검지손가락은 움직여서 절반 정도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동시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자연스럽게 카드는 이 두 손가락에 의해서 옆으로 틀어지게 되죠. 엄지와 이제 검지 위주로 해서 카드를 잡아주세요. 이 손은 이제 떼어졌습니다. 이 손가락은 떼어지고요. 그대로 카드를 회전시키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죠. 나머지 손가락은 이제 거들어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거들어줄 뿐이고요. 내려가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카드가 정리가 되고 섞이게 되는 핫샷컷 동작이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핫샷컷을 이용해서 핫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샷컷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검지손가락이 가운데에 걸리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핫샷컷이지만 이렇게 와서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검지손가락 짚문 부분 있죠? 짚문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장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검지손은 이렇게 뻗어져 있고요. 자, 이제 중지손가락을 모서리를 받쳐주시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이 뒷면이. 자, 카드를 4등분 했을 때 이쪽에 등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덱 사이에 걸려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중지손가락을 마치 이렇게 권총을 쏘는 방아쇠를 팡 당기듯이 이 중지손가락을 당기시면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당기는 게 아니라 회전을 살짝 임의적으로 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핫샷 컷 재미있었나요? 자, 열심히 연습해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멋진 카드 컨트롤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 핫샷 컷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빼내는 동작 있죠, 중간에서.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손끝을 촉촉하게 뭐 로션을 바른다든지 물기를 살짝 묻혀서 약간 말려주시면 이게 촉촉해져서 카드가 잘 딸려 나옵니다. 자, 이제 이 핫샷을 어떻게 마술에 쓰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객이 에이스 스페이드 카드를 골랐어요. 자, 근데 마술사는 이 에이스 스페이드 카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카드를 섞을 때 맨 밑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맨 밑으로 카드를 보내준 다음에 리프 셔플 동작을 통해서 완전히 카드를 섞어주는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밑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내가 이 수많은 카드 중에서 카드 한 장을 중간에서 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핫샷을 하시게 되면 관객이 골랐던 에이스 스페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은 맨 밑에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